잘 익은 배추 수만 포기가 흙 속에서 썩고 있습니다. 13,000제곱미터의 배추밭을 애써 가꾼 농민은 가슴이 타들어가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배추 수확에는 3,40명이 며칠 동안 매달려야 하는데 떨어진 배추값은 이 인건비를 건지기에도 빠듯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움직이면 돈이 자꾸 더 가니까 고생만 싫었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배추와 무등 가격이 내려간 농작물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에 내다 팔수록 손해가 난다며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설 재배 농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치솟는 인건비에 작업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 8만 원이던 인건비는 이미 10만 원 수준까지 올랐고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예고된 내년 농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1년 내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인건비를 그 자기가 했는 거를 이제 받는 택인데 용역을 써보면 남는 게 없지요. 농작물 가격을 미리 알 수 없는 농민들에게 늘어난 인건비는 고스란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각종 대책은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돼 있고 농민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